생을 다해 갚아도 다 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제일 충격은 삭발이에요. 제일 충격은 삭발. 왜 동아시아는 삭발 문화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삭발이 아니고 변발. 모든 나라가 변발이 있습니다. 청나라 때도 변발이 있었고 일본에도 변발이 있어요. 사무라이들 변발이 있어요. 이 머리를 이렇게 깎냐, 변발이 이렇게 깎냐, 뭐 이렇게 주변으로 깎냐. 몽고도 변발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들, 로마 카톨릭도 이게 동글뱅이 머리를 했었어요. UFO 같이 가운데 소갈맹이를 싹 드러내는 이렇게. 그게 바울 스타일의 머리거든. 바울이 예수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뭐 박혀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바울이 대머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머리 깎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이게 위생에 좋다는 거예요. 위생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의외로 생각보다 머리를 안 깎았어. 그런데 유목민 계열에서는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청나라나 아니면 몽고나 이런 쪽에서는 머리를 깎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상투도 이게 가운데 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다 가위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바깥 머리만 가지고 당겨서 상투를 만들기 때문에 주먹보다도 훨씬 작은 상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따시만한 상투가 만들어져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 깎는 쪽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중국의 효경에 보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고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 제자 중에서 공자의 7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안회라고 하는 안자라고 하는 사람 공자의 수제자하고 그 다음에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더입니다. 공자 학단의 리더. 근데 안회는 일찍 죽었고 이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맹주가 돼요. 공자 학당의 어떻게 보면 최고 리더가 돼. 불교로 얘기하면 이 안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립을 못 건년이고 그러니까 공자보다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공자보다 이 안회도 먼저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립을 못 건년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의 수제자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마하가섭이거든요. 얻어 걸린 분.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비교도 안 되지만 결국 약간 이렇게 얻어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앞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격이 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효경이에요. 유교 13경 중에 하나입니다. 13경 중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까 이게 목각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이나 이런 것도 못 버려요. 아세요? 옛날에는 깎아서 죽을 때까지 모아놨어요. 그래서 관에다 같이 그게 깎은 걸 모아서 같이 넣었어. 그리고 일반 그건 귀족들이고 쉽게 말해서 양반들이고 일반 평민이나 쌍놈들은 그거를 12월 31일 금음날 태워요. 12월 30일에 금음에 태워. 그래서 그걸 소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이사발라버드 비숍이나 이렇게 서양인들이 와서 이렇게 본 한국의 풍속을 조선의 풍속을 적은 기록들을 보면 어우 뭐 서울 안에서 그 단백질 사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대. 그게 사람 머리카락 1년 모아가지고 태운다고 생각해봐. 집집마다 가족수만큼 다 태워. 손톱하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몸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니까 죽을 때 이걸 내가 있었던 걸 다 뽑아서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머리카락 빠지면 모으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셨어요? 모았어. 이렇게. 모으는 게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온 거는 다 갖고 간다고 해서 관에다 그걸 넣는다고.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자가 죽을 때 보면 그게 있어요. 내 손을 펼쳐봐라. 내 발을 봐라.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불을 걷고 이렇게 옷 걷고 이렇게 딱 보고 내 몸에 흉터가 있느냐. 그러니까 흉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을 드디어 효를 온전히 했다 이러면서 쭉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교의 비겁주의로 나중에 나오거든.
이유가 뭐냐면 몸에 상하면 그게 불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할 일이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겁해지는 거죠, 사람이. 아니, 죽는 건 둘째치고 죽는 걸 부모 앞에 죽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삼천 가지 죄 중에 불효가 뜸이고 불효 중에서는 자식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앞서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임진왜란 나오면 누가 나와서 싸우겠어. 그런 식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게다가 몸에 상처만 나도 야 이게 불효야 이렇게 생각하면 못 싸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든 뭐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든 장군이 가다가 부모님 상을 당하면 장군 작전 지휘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상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쳐요. 장군이 빠져버리니까 지휘권자가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기로에 쓴다니까. 아니 내가 부모님 상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겨서 국가의 보호를 아니 그 뭐야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혼란으로부터 막는 게 장군의 역할이니까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저놈은 불효한 놈이기 때문에 다시 기용이 안 돼요. 이때 도망가면 전쟁에서 지더라도 저 사람은 근본이 튼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용을 해줘. 이러니까 나라가 전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몇 대를 받아봐. 그래서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적 충격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옛날에 중국이라든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관점을 정확하게 잘 몰라.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것들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깎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발령 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면암 최익현 뭐 이래가지고 들어봤죠? 그래, 교과서에 나오는 건 다 들어봤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는 집단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 밀고 까고 왔어. 야, 이거 대책 안 선다.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삼문단복론이 뭐냐면, 가사를 입으면 오른쪽 어깨를 까요. 부처님 생각하시면 돼. 불상 생각하시면 편단우견이라 해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내거든요. 야, 2000년 전에 어깨를 드러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 지금 스님들 복장이 아니고 남방 스님이어가지고 쪼리 같은 거 하나 신고 와가서 맨발에 발가락 거는 쪼리 신고 와서 이걸 까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밀었네? 그 중국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논점들이 막 퍼져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삼문단복론이에요. 왜 어깨를 까느냐.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 겁나 문제. 이게 상주가 성복하기 전에 오른쪽 어깨를 까요. 아세요? 성복을 하면 입관을 다 하고 성복을 해버리면 양쪽을 상복을 다 입는데 그 전에는 오른쪽 어깨를 까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경황이 없어서 옷을 입을 상황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복복복 하면서 옷을 이렇게 휘두르거든. 그 어른이 입으셨던 옷을 원래는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거 나중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뭐 붕어했다 이러면 그 내시들이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복복 이게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전에 입던 옷을 가지고 이제 영혼을 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요행이 돌아오면 좋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예요. 살리려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내가 옷을 두 개도 다 못 꼈어. 이게 한쪽을 벗기는데 하필 오른쪽을 벗겨요. 이유가 뭐냐? 중국 문화에서는 좌를 높이고 우를 낮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인도 문화에서는 우를 높이고 좌를 낮추기 때문에 오른쪽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도 무릎 꿇는 건 중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무릎만 꿇는 거. 한쪽 무릎만 꿇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한쪽은 세우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오른쪽 무릎만 이렇게 꼽는 거. 이거를 군대에서는 이제 무릎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괴라고 합니다. 오랑캐 무릎 꿇는 방식. 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이 호자를 쓰면 육로로 들어온 문화. 육로로 들어온, 육로를 거쳐서 들어온 이런 외래 문화를 호자를 쓴다. 그래서 호추, 뭐 호주머니, 뭐 호각, 뭐 이런 호자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전부 이거다. 그 다음에 양자가 들어가면 양배추, 뭐 양상추, 뭐 이건 다 바다 건너서 오는 거다. 다 외래 문화인데 바다 건너서 오는 거다. 이런 얘기 제가 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호계가 뭐냐면 무릎 꿇는 방식인데, 저건 호의 무릎 꿇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보통 이제 저 뭐야 탑이나 이런 데 앞에 가도 그렇게 무릎 꿇고 있거든. 오른쪽 무릎만 딱 이렇게 꿇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괘는 이렇게 길게 무릎 꿇는 거고, 장괘는 이렇게 무릎을 꽉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수계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장괘고, 호계는 사실 한쪽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거든요. 그게 인도는 무조건 오른 문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오른쪽이 우선이냐 왼쪽이 우선이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도는 오른쪽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1등이면 2등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좌우 보처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여기가 문수보살, 여기가 보현보살이 돼요. 여기가 사리불, 여기가 목건년 이렇게 가야 돼요. 인도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왼쪽 중심이니까 내가 1번이면 여기가 2번, 3번이 됩니다. 좌우가 바뀌어요. 수인도 바뀌어, 수인도.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부처님이 이렇게 오른손, 인도는 오른 중심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동아시아로 오니까 참선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요. 지금 선원에서. 왼손 중심으로. 좌우가 다 바뀌어. 이 이야기들이 더 있어. 저 밑에 한 줄 더 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삼원단복론의 저게 좌우 문제거든요. 지금 좌우 문제. 옷의 문제이기도 하고 좌우 문제. 복식이 다른 것도 있고 좌우가 다른 것도 있고 문화 배경이 다른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럼 언제 하겠어요?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래 사세요. 그래야 끝까지 봅니다. 그래야 끝까지 봅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사시면 붓다로도 끝까지 못 보고 보다가 죽어서 원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